결혼 첫날밤을 보낸 당신의 느낌은 힘들었지만 흥미로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현영입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그 유명하다는 MBTI 성격 유형 검사 및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사실 옛날에 오래전에 MBTI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는 김에 다시 한번 해봐서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걸로 똑같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게 나오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고 재밌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고고. 일단 MBTI 검사 먼저 해볼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니? 그러고 보면 난 연예인을 못했지.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약간 그래. 멍때리는 경우가 있어.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맞아. 나는 이 일이 떠있는 걸 참을 수 없어. 읽씹을 해도 그냥 읽긴 읽어야 돼. 중압감을 받을 때도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난 좀 멘탈이 유리멘탈이야. 생각보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의. 나는 호기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위험한 것 같은 거는 잘 안 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통. 와우.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난 관중이야.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예스. 난 약간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난.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아니, 난 자연 속에서 거닐지 않아요, 잘. 난 도시가 좋아.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예스. 난 약간 좀 소심한 면도 있어. 정작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한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아니요, 난 편하게 가는 게 좋아.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조금 아니요. 미안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미안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나오고.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어, 맞아. 나는 생각해.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거 생각해.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진 않아요. 일을 미루긴 하는데 좀 텀을 주고 이 정도까지는 미뤄도 되겠지 하면서 미뤄. 검사 결과 둥둥.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 영어는 ISTJ-T. 청렴 결백하면서도 실용적인 논리력과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성격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이들은 가정 내에서뿐 아니라 법률회사나 법 규제 기관 또는 군대와 같이 전통이나 질서를 중시하는 조직에서 핵심 구성원 역할을 한대. 이건 좀 나랑 다른 거 같기도 하고. 백해 무익한 무리와 있으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 이건 좀 맞는 것 같아. 자, 다음 검사는 르르르 꼰대 성향 검사를 해볼 겁니다. 지금 우리 회사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한다고 지금. 야, 그렇게 꼰대 같았나? 자, 일단 해볼게요. 혼자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다. 구성원의 협의에 의해 만들어낸 시스템이라면 찬성하지 않더라도 우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우리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었어. 다수결에서 결정되면 무조건 따라야 돼. 소수여도.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수 의견까지 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다. 다수결이야. 무조건. 매우 그래.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나의 생각이나 선택이 결과적으로 옳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요란스러운 초단자라는데? 꼰대력 최고 레벨은 레벨 5인데 나는 레벨 3래. 딱 중간이네. 요란스러운 처단자 특징. 새로운 모임에 나가기보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과 자주 만남을 가지는 원효대사 고인물 스타일. 맞아, 이건 진짜 맞아. 동료 또는 부하 직원과 허물없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믿음. 허물없는 관계가 될 수 있다도 아니고 허물없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믿는데 내가. 잠재적 꼰대 성향.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무심결에 낮잡아 보는 경우. 아, 나 있지 않은데? 오해야, 오해. 그리고 꼰대 레벨 3의 첫 특징.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 내 안에 꼰대 모습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꼰대임을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대. 그러나 어느 정도 당신이 꼰대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 너무 갈가벗겨진 느낌인데. 꼰대 탈출을 위한 솔루션. 주변에 솔직한 의견을 자주 물어라. 앞으로 자주 물을게요.
꼰대는 어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꼰대는 나 때는 말이야. 아이씨, 우리 때는 뭐. 근데 나 요즘 그런 생각 좀 해.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와, 내가 저 때는 안 그랬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 나 꼰대까지는 아니야. 안 꼰대. 꼰대 아니고 꼰대. 자, 다음은 심리 테스트. 비행기가 추락해서 무인도에 조난됐다. 여행을 떠간다. 비행기를 타는데 갑자기 기체가 너무 흔들리더니 추락했다. 바다에 떨어진다는 방송을 들은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맷땅선에 조난되었다. 당신의 행동 패턴으로 알아보는 라이프 스타일. 시작하기.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가벼운 타격성 여행 다치고 싶었다. 안심을 잃고 긴장이 풀린 순간 주변에 보니 마침 사과를 먹을 것이다. 사과를 얼마나 어떻게 먹을 것인가. 배 터지게. 길을 지나니 당신 눈앞에 있는 건물이 하나 보인다. 당신이 본 건물은 어떤 건물이었을까? 이게 무인도잖아. 무인도에 큰 호화 저택이 있을까? 통나무로 만들어진 튼튼한 집. 그 건물에는 문이 있었다. 문을 미는 문일까 당기는 문일까? 미는 문. 난 미는 문을 좋아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자신을 반겨주는 생물체가 있었다. 그 생물체는 무엇인가? 그 생물체에 만났을 때 느낌은 어땠을까? 반가움.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온 당신. 당신을 제일 먼저 반겨준 것은 가족도 친구도 계제들도 아닌 웬 노인이다. 그 노인의 표정은 어땠을까? 놀라워. 노인이 감기 당신의 생존도 보완하려 욕해. 당신은 유명이 되었다. 비행기 속으로 시중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사라져간 사람 바로 당신이었기 때문에. 기자들과 기내 등을 마치고 가려는데 한 기자가 허리를 뛰어오며 그동안 당신의 소감을 묻는다. 당신은 뭐라고 했을까? 힘들었지만 흥미로웠어요. 결과를 분석중이래. 당신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배 터지게. 위와 같이 당신의 대답한 첫 질문은 당신의 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개수를 숫자로 표현한 사람들과 배부를 때까지처럼 적당히 먹겠다고 쓴 사람은 미래에 과하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히 산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분위기를 가진 배우자를 만나게 되며, 내가 아까 사람을 만난다 그랬으니까 당신은 사람의 분위기 그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느낀 첫 느낌은 반가움입니다. 결혼 첫날 밤을 보는 당신의 느낌은 힘들었지만 흥미로웠어요. 세월이 흘러 당신의 임종을 맞을 때의 표정은 놀라움이래. 이게 뭐야! 힘들었지만 흥미로웠어요. 마지막으로 연애 세포 생존 테스트 시작하기. 여기저기 커플들을 보면 부럽다기보단 짜증이 난다. 그렇다. 내 연애는 대부분 좋지 않게 끝났다. 그렇다. 솔로 생활한 지 3년이 넘었다. 그렇다. 연애의 설레임이 어떤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다. 내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옷은 추리닝이다. 그렇다. 결과를 분석 중입니다. 제발. 연애세포 사망이라는데?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당신의 연애세포의 사망에 애도를 표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은 현재 연애 중이 아닌데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생각이에요. 당신은 연애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연애세포의 심폐소생술에 성공하길 바랄게요. 사망했습니다. 짜증나네 이거. 내가 거절하니. 내가 거절하니. 욕구불만 테스트 한번 해볼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에는 아무도 없다. 당신은 엘리베이터에 어디에 서 있는가? 안쪽 모서리. 어, 뭐야 이건? 끊치네 이게. 욕구불만은 그다지 없대. 당신은 욕구불만이 없는 상태입니다. 욕구를 잘 채워서 없는 게 아니라 욕구불만이 생겨도 마음속에서만 나타나고 겉으로 드러내는 타입이 아닙니다. 자제력이 강한 유형이고 참았다가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경우도 없습니다. 욕구를 평소에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욕구를 잘 채워서 없는 게 아니고 자제력이 강해서 내가 욕구불만이 없는 거래.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더불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재밌었어요. 내 연애 세포가 사망했다는 거 빼고는. 아무튼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